이번에는 계속해서 수학 재미있는 강연 청해 듣는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이어서 민성훈 선생님께서 또 준비를 해 주셨잖아요. 저 2학년 2학기 그 3, 4단원인데요. 그 길이 재기하고 시간, 시각에 관련된 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네. 시간하고 시각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헷갈릴 느낌이 수 예전에 있죠. 들었던 거그 학교하고 핵교 구별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학교는 정말요? 다니는 거고 네, 학교는. 핵교는 댕기는 거다. 뭐 이런 얘기처럼 거의 뭐 비슷한 얘기인데 약간 네. 말장난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아. 시간하고 시각을 헷갈리니까 그냥 보통 시간으로만 좀 쓰거든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면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도 이게 절량, 유량이라는 것과 스톱, 플로우 이런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념만 잘 이해하면 향후에도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 하나도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어른들도 사실 헷갈리는 이 개념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2학년 2학기 학습 지도법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를 대비한 엄마지도법 세 번째 단원인 길이 재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습하는 길이의 단위에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먼저 학습한 센티미터에 이어 이 단원에서는 새로운 단위인 미터가 등장하며 두 개의 단위를 섞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까지 학습하게 되는데요. 미터를 왜 학습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지도를 시작한다면 아이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센티미터만 있을 경우 큰 교실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잴때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미터를 배우는 거야. 와 같이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줘도 아이들은 공부의 이유를 알수 있겠죠. 그리고 실물을 통해 관련 학습을 하면 되는데요. 10cm의 빨대가 있다고 한다면 빨대 10개를 이어붙입니다. 그렇게 100cm를 만든 후에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계속 있게 되었을 때 불편할 테니 100cm를 1m로 줄여 부른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죠. 컵이나 숟가락, 젓가락 등의 소품을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100cm를 만들고 1m로 부르고 손으로 길이를 어림해 보는 반복 학습을 한다면 아이는 미터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컵의 길이, 솜의 길이 등은 센티미터자로 쉽게 잴수 있지만 키보다 큰 냉장고, 에어컨, 거실 창문 등의 길이는 센티미터자로 여러 번 재야 하기 때문에 미터로 나타내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것까지 알게 될 거고, 냉장고는 1m가 두개 정도 붙어 있으니까 2m 정도 되겠네 라는 확장사고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1cm가 100개 있을 때 100cm라는 것을 알고, 100cm는 곧 1m라는 개념만 확실히 인지시켜주면 2m로 나타낸 길이를 200cm로 바꾸거나 cm로 나타낸 길이를 m로 바꾸는 활동도 쉬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까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미터와 센티미터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엄마의 키가 1미터에 63cm를 더한 1미터 63cm와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미터만 사용할 경우 1미터보다는 크고 2미터보다는 작은 길이를 정확하게 잴수 없기 때문에 미터와 센티미터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냉장고, 거실 크기 등을 함께 재면서 정확하게 표기하는 활동으로 미터와 센티미터를 혼용해 학습하면 아이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단원인 시각과 시간입니다. 길이나 무게를 직접 사물을 재어보면 되지만 시간은 손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라는 시점을 나타내는 시각과 일정한 흐름을 나타내는 양적 의미의 시간을 모두 시간이라고 통용해 부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시각과 시간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시각은 현재의 시간과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즉, 지금이 12시다라는 것은 지금 시각이 12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1시인 지금 시각에서 1시간 30분 후의 시각은 2시 30분이 되는 거죠. 시간은 이런 시각과 시각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각 9시에 출발해서 시각 11시에 도착했다면 총 2시간이 걸렸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보통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설명할 때만큼은 아이에게 최대한 친절한 대화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아빠가 7시라는 시각에 퇴근을 하는데 그러면 몇 시간 뒤에 오는 걸까?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단순히 지금 몇 시야? 라고 묻지 말고 지금 시각은 몇 시지? 그래서 친구랑 몇 시간 동안 논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모형시계를 이용해서 부지런히 시각을 물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는 아이가 생활 속에서 이미 친숙하게 다루고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질문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내가 저녁을 먹는 시각은 항상 몇 시였지? 그래서 학습지는 몇 시간 동안 푼 거야? 몇 시간 후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지? 숙제를 하는데 몇 시간 걸렸지? 와 같은 질문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이 단원에서는 시간의 합과 차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대화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기 시작한 시각이 1시이고 책을 다 읽은 시각이 2시 30분이야. 그러면 몇 시간 몇 분 동안 책을 읽은 걸까? 너 친구랑 3시에 만나기로 했지? 지금 시각은 1시 40분이니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지금 시각은 10시, 수업 시간은 총 35분이니까 10시 35분에 다시 만나자 라고 자연스럽게 일상의 주제를 갖고 시간의 합과 차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학년 수학, 어른들은 한 번만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결코 어린아이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최대한 자세한 질문과 대답으로 센티미터와 미터의 개념, 시각과 시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십시오. 그래요. 센티미터도 진짜 복잡한데 엄마 미터를 왜 배워야 되냐고 라고 아이가 물어볼 때 예, 이렇게 큰 교실이나 큰 스튜디오를 잴 때는 이렇게 큰 단위가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 우리가 도대체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아이들의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네. 게다가 보니까 약간 부모님들도 이제 약간은 이제 맥가이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 네. 옛날 그 맥가이버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 딴딴딴딴딴딴딴딴딴. 10cm짜리 빨대를 10개를 붙이면 1m가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해줘가면서 네. 또 빨대도 잘 만들어야 돼요. 중간에 부러지거나 꺾이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손재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1m는 100cm다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10cm가 1m였던가 100cm가 1m였던가 이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그런 소품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품을 계속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뭐 30cm 자나 15cm 자 정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아 1m는 15cm가 한 7개쯤 되면 된다. 그 1m 105 정도 되니까 그다음에 30cm는 아, 세 개에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m쯤 되는 것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 내 목
정도 아니면 내 어깨 정도가 1m쯤이니까 아 저거는 나보다 목보다 크니까 1m가 넘겠네. 이런 식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밀리미터 부분을 1, 2학년 아이들에게 또 과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심부리면 안 돼요. 겨우 네. 센티미터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밀리미터가 나오니까. 니네 센티미터보다 더 작은 건데 밀리미터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네.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센티미터와 미터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에게 밀리미터를 가르치게 되면 오히려 혼돈이 와서 그럴 것 이제 같아요. 센티미터와 미터 사이의 관계도 이제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자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센티미터 안에 밀리미터가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그거에서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밀리미터를 지운 자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수치를 재게 한다면 혼돈을 네.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각과 시간 정확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지금은 몇 시 몇 분이다라고 할 때는 시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아이한테 엄마가 한 시간 있다 올게 라고 얘기할 때는 시간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 이거는 아마 어른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정확하게 기억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또 개념으로 글자로 읽고 외우면은 더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각은 그때 기억, 시간은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니은 기억으로 이렇게 해서 말장난처럼 알려줘도 네. 아이들이 굉장히 오래 기억하고 또 의외로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애니메이션이나 관련 동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미닭이 다니면서 1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 시각이 몇 시지? 하면 두더지가 나와서 1시 반? 그러면 개미들이 30분 동안 돌아다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각은 몇 시지? 하면서 이제 그 5분 내내 영상이 계속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아이들도 빠져서 보고 아 네. 구분이 되구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르치시려고 힘드시기보다는 그런 걸 찾아서 무료 영상 많으니까요. 관람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이런 영상 보면 아이들이 또 성대모사도 늘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정말 재밌게 네. 이렇게 또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초등학생이 된다면 정말 수학 공부를 즐겁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성적은 모르겠어. 자신 없어 아직도. 아니 성적은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아이가 네. 정말 수학적 흥미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수학적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놀아주지? 어떻게 해줘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희들이 알려드린 방법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수다학은 늘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 또 400초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싶으신 수학적 궁금증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